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가해주세요, 짝꿍님. 아우, 세상에. 제가 작년에요, 이 아이, 수미미티. 세상에, 꽃좀 보세요. 예, 꽃폈어요. 이렇게 꽃폈어요. 이거, 요런데 보시면, 요, 중간중간, 요, 보이시죠? 이게 제가 그냥 쭉쭉, 그냥, 시집 다 가고, 시집 못간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냥 전부 다 그냥 쭉쭉 찢어서 묻어놨던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툭툭 쳐줄 거예요.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냥 이렇게. 짝꿍님이 잡아봐요. 꽂있는데 잡아봐요.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쳐주세요. 제가 이거 이 아이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꽃핀 거 보세요. 엄마야, 이거를 작년에는 이렇게 이쁘게 자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위로 툭툭툭툭 무슨 그 벌초 하듯이 아니, 잘라놨었어요. 얘는 왜 안 펴요? 네? 얘는 어떤 애요? 얘요? 똑같은 애 아니에요? 뭐, 얘 지금 여기 올라오잖아요. 요 꽃몽울이요. 아,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가까이 대봐요. 요 꽃몽울이 올라오잖아요. 꽃몽울이. 아, 아, 그죠? 그렇군. 그러니까 제가 벌초 하듯이 이렇게 막다 잘라놨던 애예요. 요 보세요. 근데 요거는 이제 겨울 내내 이러고 있다가 세상에 이게 조그만한 소형 밭 같은 그런 저거예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짝꿍님 봐봐요. 요 아가들이 여기 봐봐, 여기 살았잖아, 그죠? 아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재미라니까. 이게 별거 없어요. 그냥 다육이는. 얘도 좀 해줘요, 응? 얘. 아니, 일로 와. 여기 좀 먼저 하고, 여기 꽃 피는데 옆에. 이렇게 그냥 툭툭 자르세요. 그냥 무심코 그냥 자르세요. 손때미 그냥 안 보여요. 아제 손때미 안 보여요? 보여주면서 잘라야죠. 제 이거 라디카 카메라를 잘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를 여기를 잡아야지. 잡았잖아요, 이렇게. 라디칸스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툭툭 그냥 자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툭툭 잘라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이 잘랐던 아이를 갖다가 지금은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잘랐던 아이를, 자, 작년에 여기서 잘랐잖아요. 그러면 이 자른 아이를 갖다가 그냥 무심코 툭툭 꼽아놨었어요. 이렇게 그냥 툭툭.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르잖아.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잘랐을 거 아니에요. 자, 상에 아니, 봐봐. 여기 애기 나와 안 나와 여기. 나오네요. 이거를 갖다가 그냥 여기 가위로 그것도 막 이러고 내가 무심코 이렇게 꼽아놨던 애들이거든.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산 거야. 그쵸? 너무 웃기죠? 예, 여기도. 자. 이것도 수미미티? 네, 다. 자, 이렇게 그냥. 아니, 이거 파란 거.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자, 파란 봐. 것도 수미미티? 네. 그러니까 사인 봐봐.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툭 잘랐다고 그냥 이렇게 잘라갖고 이거를 그냥 무심코 그냥 여기다 이렇게 그것도 핀사수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묻어놨었다고. 근데 적심. 근데 이렇게 나온 거라고 지금 여기 자리에서요.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요 죽은 아이 같죠? 근데 여기 네, 지금 아가 죽었네. 나왔죠? 아가 나 죽었어요. 아이 진짜 아가 나오잖아. 자, 요것도 봐봐. 하나님, 살았어. 자, 살았죠? 요거를 여기다 그냥 이렇게 무심코 툭 그냥 심어놓고요. 또 여기도 지금 여기서도 옆에서 나오고 있잖아. 이것도 또툭 이렇게 잘라요. 그냥 이런 데다가 그 빈자리 있잖아요. 꽃이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너무 귀엽지 않아? 사랑해. 잔디? 잔디? 잔디. 자, 여기도 봐요. 여기 지금 눈에 안 보였어도 이제 눈꽃만하게 보여. 지금 이런데 눈꽃만하게 보여. 자, 이것도 또 무심코 툭. 그냥 나는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이제 말랐어요. 마른 가지가 돼서. 자, 근데 여기 또눈 펴요. 그냥 꽂는 거야. 그러니까 다육이가 참 신기한 게 그냥 무심코 꽂아 놓는데, 자, 죽은 것만 빼내고, 죽은 거는 그냥 빼서 내 주머니로 쑥. 자, 그리고 또 근데 다 여기 죽은 것 같아. 내가 죽은 거, 봤을 땐. 그죠? 사장님이 보였을 때는. 근데 이게 정리를 이렇게 깨끗이 안 해줘서 그래요. 근데 봐봐, 사장님. 자, 요렇게 다 해주고 잘라주고. 자, 봐봐. 내가 요렇게 하면 여기 눈 펴야 안 펴요? 요거 요게 사는 거야. 그게 눈이에요? 요게 지금 자구가 새로 나오는 거라고, 사장님. 아, 그러니까 자, 네. 여기다 또 꽂겠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나오게. 그럼 여기가 또 꽃밭이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제 알겠죠? 자, 모르겠어요.
이씨, 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자, 여기 봐. 나와, 안 나와? 자, 이거 봐, 그럼. 나와요, 안 나와요, 사장님?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여기 나오잖아. 아, 그거, 예. 이게 이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꽃이 아, 나온다고. 네네네네. 자, 이걸 갖다 여기다 이렇게 꼽는다고, 사장님. 자, 이렇게 그냥 무심코. 그것도 가위 들고 이렇게 꼽았다고, 작년에. 근데, 요렇게 이렇게 지금 이쁘게 꽃이 피고 있는 거라고, 사장님, 지금. 그래서 여긴 좀 정리를 좀 해줬어야지, 내가 이렇게. 이 꽃대가 말랐던 거잖아. 아, 근데 정리해 주니까 좀 깔끔하네요. 깔끔하고요. 이게 작년에 꽃이 다 피고 이제 볼품이 없었어요. 그때 내가 그냥 막 이발하듯이 애들을 툭툭툭툭 다 잘라버렸었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위로 이런 식으로 아, 잘라버렸지. 그렇게 이걸. 그냥 우리 이렇게 자르듯이 그냥 이렇게 다 잘라버렸어. 그냥 이렇게도 이쁘게 자르기나 했으면 뭐 그냥 이렇게 잘랐지. 그냥 그 라디칸스 자르듯이 막 툭툭 잘라버린 거야. 얘도 좀 해줘요. 요거는 핑크투라타라고 꽃 색깔은 얘보다 수민, 똑같은 애 같은데? 아니요, 달라요. 여기 입장 봐봐, 사장님. 자, 입장, 여기 봐봐. 입장 비춰봐. 입장 이거고, 얜또 입장 비춰봐. 여기 입장. 여기 입장을 비춰보라고, 사장님. 자, 다르죠? 요 입장하고 요 입장. 얘는 뭔가 점점점점 쪽박이가 있잖아. 예, 다르죠? 다르네요. 다르죠? 달라, 사장님. 이렇게 아, 달라. 이름이 틀린데 다르겠죠. 얘는. 근데, 다, 예, 핑크트라타를 수미미티로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고, 입장에 차이가 그러니까 있다고. 초보님들 잘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면 그럴 수 있는데, 아유, 그냥 꽃이 이쁘면 되지 뭘. 그냥, 그렇지 않아? 그냥 이름이 야, 이거는 있으니까. 진짜 꽃 이쁘다. 야, 야생화 꽃 같기도 하고. 그쵸?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돌 여기, 돌. 돌? 돌 봐봐, 이렇게 예, 돌. 돌. 이렇게 짱 박았어. 짱 박았대. 나 진짜 주세요, 가 아니 주세요. 나 이거 다쳐요, 아니 다쳐. 나 잘라야 돼. 다친다고 또 가져가는데. 이렇게 그냥 무심코 툭 자르세요. 이렇게 툭 잘라서 자툭 떨어지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지금 여기 아가 자국 있어요. 요거를 그냥 무심코 그냥 이런 데 꽂으세요. 이렇게 그냥 꽂아 놓으시면 돼요. 꽂아 놓으시면은 요즘 뿌리 참 빨리 내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 여기도 그냥 툭 자르세요. 툭 자르고, 그냥 요 아이, 그냥 여기다 꽂으세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꽂아도 돼요. 이렇게 손으로. 손으로 꽂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눈꽃만하게, 지금 보시면 여기 눈꽃만하게, 여기 없어요. 눈꽃만하게 나오죠? 여기 또 요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더잘 나와요. 위에서 성장이 멈추니까. 위에서 성장이 멈춰버리니까 잘 나오고, 또 이렇게 아무데나 툭툭 꽂아놓고.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있잖아요. 이거는 매직쟁골드였었어요. 이것도 작년 노지에서 웃기게 생긴 애들 제가 툭툭 잘라갖고 다 꽂아놓은 아이들이고요. 여기 맞네. 이게 다 매직쟁골드예요. 그리고 여기 요 아이는 아마 얘가 꾸냥인가 이게 그거였나 모르겠어요. 꾸냥인가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뭐더라? 아유 또 이름이 맴돕니다. 그다음에 얘는 스타마크. 막, 요, 누나도 막 그렇게 꽂아놨죠? 이거 다 죽으려고 하는 애들. 막 작년 여름에 죽으려고 바깥에서 막 노지에 있는 아이들. 제가 다 그냥 꽂아놨던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이도 그냥 지금 이게, 푸시캣. 푸시캣 얘도 물음이 와가지고서 너무너무 꼴보기 싫었었어요. 그리고 요 아리엘도 얘도 밑에가 그랬고,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라즈아가. 라즈아가 얘도 물음이 와서 얘도 정말 보기 싫었던 애인데, 세상에 이제 여기서 이제 새꾸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애는 포기가 돼요. 그냥 내가, 아, 얘는 안 되지 하고 포기가 되는 애가 있는가 하면, 포기가 또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얘는 그냥 꽂아 만나도 살 텐데, 라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 아이들 중에, 요 수미미티랑, 이런 아이들이에요. 요 핑크트라타. 이것도 7월 10일 날, 작년에 제가 요 아이스크림 붕 갔다 오면서 대체 여기다가 식재했던 아이네요. 근데 얘도 지금 꽃멍울이 나오죠. 얘가 조금 꽃이 연하고요. 요 수미미티가 조금 꽃이 이렇게 진합니다. 아, 꽃 예쁘지요? 요꽃 폈네요. 세상에. 꽃 너무 이쁘다. 여기 꽃 폈죠? 꽃 보세요. 거기다 이렇게 제가 돌을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꽂아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여자긴 하지만 뭐 여자분들도 그 조경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제 힘든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조경 이름 제가 그거는 못 배웠는데 저는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그 주변을 예쁘게 막 정원도 꾸며주고 꾸미는 그 조경하는 거 저는 그게 그 조경하는 게제 꿈이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꽃꽂이를 배우는 바람에 제 꽃집부터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무튼 다육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그냥 꾹꾹 그냥 작년에 그냥 병 걸려가지고서 바깥에서 시집도 못 가고 비는 철철철철 맞고 한쪽은 다 무너지고 죽고 그러던 아이들을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저기 너네들 그냥 살려면 살고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제가 꽂아놨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자르는 부위는 이게 뭐냐면요, 이게 꼽혔던 자리예요. 이 꼽혔던 자리 꼽혔던 자리를 그냥 제가 싹둑싹둑 그냥 잘랐다 그랬잖아요. 그 자리를 그냥 싹둑싹둑 잘라줬던 자리예요. 이 자리가 지금 요 까맣게 남아있는 게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물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줬으면은 이 아이가 더 예쁘게, 더 풍성하게 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이쪽으로는 잘안 오다 보니까 이쪽, 제 눈에 띄는 곳에 자주 있는 아이들은 이제 물을 조금 잘 먹여요. 근데 이쪽 아이들도 아마 제가 물을 잘 먹였으면 요렇게 여기 지금 요 초록초록하게 보이죠? 요렇게 꽃피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화분이 있는 자리 옆에 있는 아이들은 물을 좀 얻어먹어서 이렇게 꽃도 피잖아요. 근데 이제 물을 조금 덜 얻어먹은 아이들이 있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아직도 이렇게 새순이.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 또 이렇게 꽂아놨잖아요. 이것도 요돌 사이 틈에서 이렇게 예쁘게 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꽃도 예쁘게 보답하듯이 펴줄 거고요. 그래서 얘는 핑크트라타 지금 꽃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7월 10일 날 식재한 거고요. 요 아이는 시집 못 가고 있던 아이, 한 포토인가 이거 두 포토, 한 포토였나 두 포토였나를 그냥 다 그냥 쭉쭉 찢어가지고서 제가 그냥 다 이렇게 묻어놨던 아이입니다. 그래, 시집 못갈 바에는 요 미니 조그만한 밭에 들어가자 하고 제가 여기다 묻어놨던 아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그래서, 포기가 되는 애는 그냥 얼른 포기를 하고요. 포기가 안 되는 아이는 이렇게라도 해둡니다. 저는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쁜 아이가 되어서 그냥 내 눈앞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오늘도 참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풀트우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